반갑습니다. 자, 우리 우리 평택 분화 윤현노 원장님 그리고 우리 평택 부원장님 윤인노 부원장님과 함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아랑고고장구 평택 분원입니다. 네, 자, 우리 안중에서 우리 윤현노 원장님께서 좀 더 확장 이전 평택에서 많은 분들이 현노 원장님을 많이 찾아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평택으로 오셨답니다. 네, 평택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와서 안중으로도 많이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평택 가깝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찾는 곳으로 좀 더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와서 결과물을 느껴보니까 안중에서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지시더라고요. 우리 부원장님과 우리 현노 원장님이 그냥 열정적으로 가르친 결과물을 오늘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 고고장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고 정상 속도로 하면서 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거는 그만큼 기량이 쌓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량을 쌓아놨나 최고였어요. 특히 우리 윤인호 원장님이십니다. 부원장님. 현노 원장님의 동생이세요. 네. 예, 작년에 열린음악회 출연도 하셨죠? 네, 네. 열린음악회 출연하시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도대표님 알고 나서 정말 저희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네네. 그때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우리 인노 원장님이에요. 인노 원장님, 부원장님이 열린음악회 출연하느라고 직장 다니시면서 고장고 또 제자들 가르치면서 또 열린음악회 나가가지고 그 기량을 뽐내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가 정말 잘하셨는데 그 결과물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현노 원장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참 털털하신 분이신데 화장도 안 하시고 오늘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그래도 우리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꽃단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노 원장님 오늘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결과물이 좋았어요. 예, 아주 타도 우리 고고장단의 특징을 잘 살리고 고고장단의 기본장단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기본장단 가지고 음악을 아주 잘 소화시키고 잘 시키셨어요.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 자, 또 우리 윤현노 원장님은요 어디서 인기가 좋냐면요 분원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외부도 출강해서 많이 찾습니다. 그분들한테 인기를 또 한 몸에 받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 분원 원장님이 계시는 바로 평택 분원을 더 많이 살리셔야 돼요. 여기 평택 분원 위치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는요 세교동 평택 상공해운소 정문 앞이에요. 정문 앞 정진원의 커피숍 그 건물 지하입니다. 아, 상공해운소 바로 앞에. 네. 제가 오다 보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우리 평택 분화는요 우리 현노 원장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인노 부원장님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 뻥뻥 뚫리는 그런 장단을 열심히 가르쳐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으로서 보답을 드릴 겁니다. 우리 평택 분화 아랑고고장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크고 작은 큰 축제에서는 우리 고고장구는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박수를 치신 지인분들이 아마도 내년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빵긋빵긋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행복을 전파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분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윤현노 원장님, 윤인노 부원장님과 함께 끌어갈 우리 아랑고고장구 평택분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핵심입니다.